13. 디스칼라 요한의 전략.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듣게 된 나는 상당히 격분하여 디베리아로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왕궁의 기구들을 모두 보호하는 한편 그것들을 약탈해간 사람들로부터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되찾았다. 그 가운데는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든 촛대와 왕실 탁자 그리고 주조되지 않은 굉장한 양의 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왕을 위해 지킬 것을 맹세했다. 그래서 의회의 유력 인사 10명과 안틸루스의 아들 카펠루스를 불러서 그 기구들을 그들에게 위탁하고 그들에게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구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지시했다. 여기에서 나와 동료 사절들은 요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스칼라로 갔다. 그 결과 그가 곧 반란을 바라고 있으며 권력을 장악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상부 갈릴리에 보관 중인 왕의 곡식에 대한 관할권과 그의 도시 기스칼라 성벽을 건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중을 알아챈 나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예루살렘 당국이 내게 부여한 권위는 그 지역까지도 미쳤으므로 나는 그 곡식을 왕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보관하려 하였다. 그는 나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나의 동료 사절들에게로 목표를 바꿨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밝은 식견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뇌물이 아주 쉽게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뇌물로 그들을 매수하여 그의 관할하에 있는 곡식들을 그에게 운반하라는 선고를 내리도록 만들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투표수에서도 열세였기에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요한은 또 다른 그의 교활한 계획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목적에 사용할 순수한 기름이 부족하므로 만약 그가 상당한 분량의 기름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헬라인들로부터 만들어진 기름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태인의 율법에 벗어나는 일이 되므로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보내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꾸며댔다. 이것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사악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두 파인트, 파인트는 액량의 단위로서 약 0.57리터 역자주, 두 파인트에 한 드라크마인데 비해서 기스칼라에서는 80파인트에 4드라크마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외양상 내게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에 모든 기름들을 운반해 갔다. 이것은 내가 그를 자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었고 만약 내가 그를 거절한다면 나는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의 동의를 얻어낸 요한은 교묘한 속임수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14. 갈릴리의 평화를 지키려는 요세푸스의 노력. 나는 동료 사절들을 해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뒤 곧바로 무기를 정비하고 도시들을 요새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도둑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자를 소집하였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기에는 내 힘이 역부족한 것을 알게 된 군중들이 도둑들에게 돈을 바치도록 설득했다. 나는 그들이 도둑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바치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을 말했다. 나는 도둑들에게 그들이 마을로 오도록 초청을 받았거나 기부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외에는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이 로마를 향해 싸우려고 원정대를 만들지 않으며 또한 그들과 인접한 이웃들을 약탈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왜냐하면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갈릴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갈릴리인들의 신실성에 대한 보장으로 유력 인사 70명을 인질로 삼았다. 그러나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밑바닥에 깔려 있었으므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나의 친구 그리고 동료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하에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한 뇌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였다. 15. 자신의 고결함에 대한 변명.
나는 이제 나이 30이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어떤 불법적인 욕구에서 그 자신을 멀리하려고 애쓸지라도 시샘에 의한 중상 모략을 피하기에 무척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여성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으며 그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선물들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받아도 되는 11조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한다. 나는 우리 근처 도시에 살고 있는 수리아인들을 침공하여 그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내 친척들에게로 보냈다. 비록 내가 강제로 세포리스를 두 번, 디베이리아를 네 번, 그리고 가다라를 한 번 정복했을지라도 나를 잡으려고 여러 번 덫을 놓기까지 한 요한을 사로잡았을 때조차도 요한이나 그 밖의 전의 언급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앞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질 것이다. 나는 내가 당면했던 수많은 위험들의 한 복판에서 계속 보호받고 구원되었던 사실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16. 요세푸스의 인기가 요한의 시기심을 자극하다. 이제 수많은 갈릴리인들은 나를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했고 나에게 충성을 바쳤는데 그들의 도시가 강제로 침략당해 그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은 나의 안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들이 당한 불행에 대해 그리 깊게 비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고 나를 시샘한 요한은 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은 자신의 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디베리아의 뜨거운 열탕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막지 않았고 디베리아 시의 담당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요한과 같이 간 부하들이 묵을 처소를 준비하고 그가 머무는 데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보내주라고 했다. 나는 그 당시 가나라는 이름의 한 갈릴리 마을에 체류하고 있었다. 17. 요한이 디베리아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다. 그러나 요한이 디베리아 시로 왔을 때 나는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의 편이 되어달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난동을 즐거워하고 본성적으로 변화를 좋아하면서 반란을 기뻐하는 많은 이들이 기꺼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그들의 우두머리인 유스투스와 그의 아버지 피스투스가 나를 버리고 요한을 추종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신속한 대응으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미 언급했던 자, 곧 내가 디베라의 총독으로 임명한 실라스로부터 온 사신이 나에게 와서 디베리아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면서 만약 내가 늦어진다면 그 도시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는 실라스의 편지를 받은 즉시 2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해 밤새도록 행진하면서 사신을 먼저 보내 디베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오고 있음을 알리게 했다. 내가 아침 일찍 그 도시에 당도하자 군중들은 나를 만나려고 마중 나왔고 요한도 그들과 함께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그의 행위가 드러나 생명이 위태로울까 잔뜩 겁을 먹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1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한 호위병만 남기고 다른 호위병들은 모두 해산시켰다. 그 다음에 나는 높은 강단에 올라가 모인 군중들에게 섣불리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그러한 변덕은 그들의 인격에 오점을 남기게 되어 미래의 통치자에게도 역시 불충하게 되리라는 의심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18. 요세푸스의 위기. 그러나 내가 연설을 마치기도 전에 나의 부하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디베리아 사람들의 충성심이나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과 어떻게 하면 나의 적들로부터 탈출할까 하는 것을 염려할 때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와 함께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 중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병사들을 선발하여 나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한은 내가 나의 측근 몇 명과 함께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휘하에 있는 수천 명의 병사 중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나를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파견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그 강단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호위병 야고보와 함께 디베리아의 헤롯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군중들 틈을 빠져나와 호수까지 내려와 거기에 있는 배를 타고 적들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타리카이아로 갈 수 있었다. 19. 갈릴리 사람들이 요세푸스 주위에 운집함. 한편 타리카이아 시의 주민들은 디베리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격분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투태세로 무장하고 내게 나와 디베리아 주민들을 징벌하는데 자기들의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 소식을 갈릴리 전역에 퍼뜨려 디베리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극도로 고조시켰고 주민들도 기꺼이 전투대열에 합세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는 그들이 사령관과 협력하여 최상의 부대로 보여지게끔 행동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로부터 대규모의 무장한 갈릴리인들이 모여들었고 모여든 그들은 나에게 디베리아를 공격하여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거주민들은 여자아이를 막론하고 노예로 삼자고 탄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이번 일이 내란으로 번질까 두려워했고 이 싸움은 구두상의 항의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들이 제안한 행동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당파간의 경쟁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로 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분노를 달랬다. 20. 요한의 실패와 변명. 요한은 그의 업무가 실패함에 따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의 병사들과 함께 디베리아로부터 기스칼라로 떠나갔다. 거기에서 그는 나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일이 그의 성인 없이 행해진 일이었다는 구실로 자신을 변명하며 그에게 아무런 혐의도 두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맹세와 또 자신에 대한 끔찍한 저주와 함께 편지를 끝맺었는데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쓴 편지의 진술이 신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1. 요세푸스가 성난 갈릴리 사람들을 진정시킴. 모든 지역으로부터 많은 갈릴리인들이 다시 무기들을 들고 모여 그자는 아주 사악한 배신자이므로 그를 죽이려는 일에 선봉을 써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자와 기스칼라 모두를 전멸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나를 대신한 그들의 열성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감정을 자제해 줄 것을 애원하고 사정했다. 그리고 유혈 사태를 막고 그 소유를 수습하려는 나의 결정에 대해 그들이 관대함을 보여줄 것을 원했다. 나의 설득은 갈릴리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 나는 세포리스로 출발했다. 22. 방해받은 세포리스의 업무. 로마에 복종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 도시의 거주민들은 나의 도착에 놀라 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의 안전을 꾀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톨레마이스의 국경지대에 있는 산적들의 우두머리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병사 800명을 동원해 나를 전쟁의 도가니에서 빼준다면 그에게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그의 여러 계획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혀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섭격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이리하여 그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했던 나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그는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렇지만 그의 아기가 있는 목적은 끝내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을 무렵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탈영하여 나에게 와서 그의 공격 계획을 밀고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척하며 시장으로 나가 무장한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디비리아 사람들을 모았다. 그 다음 모든 도로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모든 파수꾼들에게 예수와 그와 같이 도착한 그의 측근들을 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어느 누가 강제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면 구타하여 쫓아버리라고 명령했다. 나의 명령은 곧 이행되어 예수는 약간의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무기를 즉시 땅에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둘레에 둘러서 있는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당황하여 쩔쩔매며 명령을 따랐다. 그의 나머지 부하들은 그의 체포 소식을 듣고 모두 달아났다. 그 다음 나는 예수를 옆으로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살해하려고 고안한 그의 계략뿐만 아니라 누가 그의 고용인가도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에게 충성할 것을 보여준다면 그의 행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약속했고 나는 그의 정예 부대를 다시 모아 그를 따라 그와 함께 가도록 허락했다. 나는 세포리스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23. 요세푸스가 피난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할례를 막다. 이 시기에 왕의 휘하에 있던 두 귀족이 그들의 지역 밖으로 몰래 돈과 무기와 말을 데리고 드라고니 지방으로부터 나에게로 왔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나 속박받지 않고 그 스스로의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 우리에게 도망온 사람들을 그들이 했던 일로 후회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나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서 나는 나의 손님들에게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두 자유롭게 제공했다. 24. 로마군과의 첫 조. 이때 아그리빠 왕은 가말라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 아이쿠스 모디우스 휘하에 있던 군대를 보냈지만 그 요새를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그래서 그들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성을 포위했다. 대평원을 담당하고 있던 10부장 아이부티우스는 내가 그로부터 60허울롱 떨어져 있는 갈릴리 변방의 시모니아스라는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0명의 기병대와 200명의 보병대와 보충병으로 가바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출발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마을까지 밤새도록 행진하여 도착했다. 거의 그의 기병부대에 의존하는 아이부티우스는 우리를 그 평원으로 유인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계략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우리 부대는 완전히 보병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원으로 내려가면 그들의 기병대가 우리 부대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적들과 접전하기로 결정했다. 한동안 아이부티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용감히 공격했다. 그러나 그의 기병대들이 이곳 주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알고 가바로 퇴각했다. 이로 인해 그의 목표는 실패했으며 3명의 군인들을 잃었다. 나는 2,000명의 보병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했다. 그리고 아이부티우스가 머물고 있는 가바로부터 20허울롱 떨어져 있는 톨레마이스의 변방에 있는 벳사라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부하들을 그 마을의 외곽에 재빨리 배치시켜 우리가 곡식들을 운반하는 동안 적들로부터의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곡식은 버니게 여왕의 소유로 인근 마을로부터 모아서 벳사라에 저장된 굉장한 양의 곡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끌고 온 엄청난 수의 당나귀와 낙타에 그 곡식들을 싣고 갈릴리로 급송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차질 없이 마친 후 아이부티우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 병사의 용맹과 사기에 기가 질려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쟁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나는 디베리아 지역을 황폐히 만들었다고 들은 네오폴리타누스에게 진로를 바꾸어 진격했다. 네오폴리타누스는 그 적들로부터
수구도 볼리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은 기마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나는 그가 디베리아 지역에 해를 끼치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갈릴리의 복지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요한이 요세푸스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 하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말했던 지금 기스칼라에서 머물고 있던 레위의 아들 요한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나의 부하들에 의해 나의 명성이 더 높아지고 적들을 두렵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나의 성공이 곧 그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믿는 그의 불같은 질투심을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한 증오심을 자극시켜 나의 성공을 저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갈릴리 최대의 새 도시인 가바라와 세포리스, 디베리아의 주민들에게 그들이 나보다 더욱 통솔을 잘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내게 보내는 충성을 버리고 그에게로 오라고 부추겼다. 이에 대해 로마에 복종하는 정책을 추구하던 세포리스인들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디베리아 시민들은 반란의 제안을 거절한 반면 한편으로는 그와 친구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가바라 시민들은 시민들의 지도자로서 요한의 친구이자 동료인 시몬의 사주로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가바라 사람들은 그들의 변절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갈릴리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기에 그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의 섣부른 변절 의사 표시를 억측해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은밀한 계획을 세워 그들의 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26. 다바리타의 노상 강도로 인해 재산들을 빼앗겼던 사건. 왕의 행정장관인 톨레미의 아내를 다바리타의 대담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왕의 관할 구역으로부터 로마 통치의 관할 구역까지 그 광활한 지역을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행했다. 그녀가 대평원을 가로질러 갈 때 다바리타의 젊은이들은 갑자기 기마 부대를 습격하여 강제로 부인을 납치하고 그녀의 모든 여행 기구들을 약탈했다. 그 다음 그들은 500냥 정도의 금과 거대한 양의 은 외에도 다른 물품들과 의복들을 네 마리의 노새에 싣고 타리카야에 있는 나에게로 갔다. 나의 진정한 마음은 그것들을 톨레미를 위해 간직하기를 열망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는 우리의 유대 율법에 의해 적들로부터조차도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운반자들에게 그 약탈품들을 팔아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수선하는 데 충당하도록 잘 보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약탈품들을 나누기를 기대했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자 격분했다. 그 젊은이들은 디베리아 주변 마을들로 가서 내가 로마에게 그들의 나라들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공언하며 그들 수도의 성벽들을 수선하기 위해 그 노량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성읍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었다. 참으로 그들이 나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했던 것이다.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나서 나는 왕의 친한 친구인 유력 인사 다시온과 레위의 아들 얀네우스를 불러 그 약탈품들을 가지고 왕에게 신속히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만일 그들이 그 일을 어느 누구에게 발설하면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며 그들을 떠나보냈다. 27. 배신자로 오해받은 요세푸스와 타리카이아에서 그의 생명을 헤아리는 음모. 내가 로마의 갈릴리를 팔아먹을 것이라는 악소문은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역량은 모든 이들의 감정들을 자극해 급기야는 나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젊은이들의 진술은 타리카이아 주민들에게 진실로 들려 그들은 나의 호위병들과 군인들에게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떠나라고 하면서 즉시 경기장으로 와서 그들의 지휘관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데 참석하라고 설득했다. 이 젊은이들에게 설득당하여 군중과 합세하기 위해 나오던 나의 병사들은
이미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비열한 배신자로 판명된 자를 처단하자고 만장일치로 소리질렀다. 이 폭도들의 핵심 선동자는 사피아스의 아들 예수였다. 그는 이 시기에 디비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악하고 본능적으로 심각한 사건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과 선동을 조장하는 데는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었고 예수는 복사된 모세의 율법을 손에 들고 군중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 말했다. 만약 시민 여러분들이 요세푸스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면 당신들의 총사령관이 배신하려고 했던 사실들로 당신들의 율법에 비추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율법들은 이러한 범죄를 몹시 미워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철면피한 범죄 행위를 처벌합시다. 28. 백성들이 요세푸스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 이 연설이 끝난 후 그는 몇몇의 군사들과 함께 나를 죽이기 위해 내가 머물러 있는 숙소로 서둘러 왔다.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몹시 몸이 불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한 사람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아 홀로 나를 지키던 시몬이 시민들이 나를 향하여 바쁘게 뛰어오는 것을 보고 나를 깨워 내가 처할 매우 절박한 위험에 대해 흐느끼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적들이 들이닥쳐 나를 해치기 전에 자기를 나의 손으로 사령관처럼 훌륭히 죽여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으나 나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위탁하고 서둘러 사람들 앞에 나가기로 했다. 그래하여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목에 칼을 걸고 다른 쪽 길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우연이라도 적들과 대면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마침내 내가 경기장에 당도하여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자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연민의 감정을 일으켰다. 나는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나의 집으로 갔던 군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우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약탈에 의해 획득되어진 돈을 비축해 놓았는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후에 만약 그들이 나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면 기꺼이 죽겠노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군중들이 나에게 그렇다면 한번 해명해 보라고 기회를 주려는 순간 군인들이 나타나 나를 발견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그때 그 병사들은 백성들의 명령에 따라 손을 멈추었지만 내가 그 돈을 왕을 위해 비축해 두었다고 고백하자마자 공인된 반역자로 처단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9. 그가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간신히 살아나. 그러는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나의 동포 여러분, 만약 내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면 나는 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들은 이 도시의 아낌없이 주는 후한 대접과 고향을 떠나 우리들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약탈한 돈으로 이 도시를 증축하여 요새화하자고 제안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붕괴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이 말을 듣자 타리카야의 사람들과 그들의 손님들은 감사를 표현하며 내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과 디비라 사람들은 계속 원한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켜 나의 피를 흘려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다른 무리,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디비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요새화하겠다고 약속하자 이 같은 약속을 믿고 각자의 고향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전술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는 120명의 병사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